3부 출발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부동산 투자 전략 2분과 세워보겠습니다. E&R 자산관리 박현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부에서도 리얼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2077-6358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무료 상담 전화, 무료 상담 문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남부터미널역 도보 4분 이내에서 분리형 원룸 아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6,8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소개해드립니다. 전세 시엔 7,800에서 8천만 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을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때 월세 시 실투자금을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려고 해도 잘 없는 강남권 소형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리형 원룸 형태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역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 가능한 용지가 많이 없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권 중에서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개발이 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반대로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서초구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지역은 남부터미널 역세권 5분 이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업지 내에 업무타운 중심지 내에 위치한 어떤 소형 아파트를 조금 체크해볼 예정인데 역세권 구성은 기본적으로 3호선 남부터미널 역세권 기점으로 해서 5가지 호선을 한정거장마다 환승을 통해서 고루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고요. 강남권 때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규모 버스 노선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직운전뿐만 아니라 진출입하시기에도 용이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업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법조타운이라든지 삼성타운, 교대, 앞으로 개발 예정인 롯데타운, 뭐 양재 RNCD 개발 사업까지 가까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교대까지 있다 보면 학생층, 임대수요층까지 뭐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치 상승률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하면 테헤란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서초구 하면 서초대로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발이 중심을 따라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호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타운이 이미 44층 규모로 개발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뭐 서리풀 터널 또한 개통이 되었고 직선 코스로 강남까지 해서 약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비슷하게도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예정인 롯데 칠성부지 개발 사업이 있겠는데 현재는 뭐 비효율적인 창고 용도 정도로 쓰이고 있지만 상업지로 중상향을 통해서 뭐 업무, 상업, 문화와 같은 복합적인 어떤 빌딩을 개발하는 47층 규모의 어떤 제2 롯데타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반사적으로 이런 고소득 임차수요층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또 롯데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납부된 기부채납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한남아시에서 양재아시까지 지하로 매립이 되고 지상부는 공원 및 녹지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도 뭐 대치동 일대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싼데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재 RNCD 개발 사업이 있겠는데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는 사실 서초구에서도 지가가 조금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 개발 사업 발표 이후에 조금 한번 지가가 상승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권역 지정이 되어 있어서 뭐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섹터가 나눠져 있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까지 들어와서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요층 유입이 되고 지금도 임대 수요층이 풍부한데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앞으로도 뭐 더욱더 임대 수요층이 탄탄해질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사업 말고도 뭐 남부터미널 역세권 현대화 개발 사업 등 뭐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빈틈없이 꽉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을 한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부동산을 분석해 주시고 계시는 만큼 남부터미널역이 앞으로 남부터미널이 현대화되는 사업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서초 롯데타운과 양재 RNCD 특구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호재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건물들 어떤 건물들을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룸 형태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역세권 5분 거리 이내의 부동산이면서 상업지에서 공급되는 부동산, 업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역세권 5분 거리, 강남권 때 대형 어떤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롯데타운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양재동 RNCD 개발 사업, 남부터미널 역세권 현대화 개발 사업 등 이런 어떤 개발 사업들 예정지에 위치해 있는지 호재들 영향권 내에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바라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꼬마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좀 인기가 많은데 비슷한 케이스로 강남권대에서 보기 조금 힘든 가성비가 좋고 희소가치가 높은 단지형 소형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권대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없습니다. 규제를 그나마 덜 받던 재건축 또한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추가분담금 문제, 세금 규제 등 직접적인 영향권대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또한 힘들어져서 앞으로 이제 강남권 때 이런 어떤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시장 상태는 지금처럼 약간 얼어 있을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 공급 자체가 시소 가치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북권 때 7억 5천만 원 하는 25평의 아파트가 월차임 한 5천에서 140에서 150 나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가성비 또한 좋은 아파트가 더 좋겠습니다. 강남권 소형 아파트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격이 정말 너무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서초구 서초동의 원룸 아파트인데요. 이제 시세와 투자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까요? 이제 시세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초동 분류형 원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6,8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권 때 다세대 주택 정도도 3억 후반에서 4억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좋겠고요. 전세가는 보수적으로 1억 9천에서 2억 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경우 약 8천만 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혹은 8천만 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월세는 약 2천에 90에서 100 정도 임대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및 임대보증금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경우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서초구 안에서 특히 아파트를 중점으로 투자처를 발굴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4호선 숙대 입구역 도보 5분 이내에서 분리형 원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1억 8,500만 원에서 2억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6,500만 원 예상하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용성 중 용산에서 투자처 발굴 들어가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이고요. 최근 재개발 이야기 많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분리형 원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역시 지역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산구 청파동 입지 여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청파동 내에서도 숙명여대역, 남영역세권, 도보 5분권 내가 유리하시겠고요. 숙명여대가 위치해 있는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현 시점에서 투자하실 때 뭐 가장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입지 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좌로는 공동마포 역세권, 우로는 삼각지 이태원 역세권, 하단부로는 용산역, 상단부로는 서울역까지 사통팔달로 해서 지하철 노선들이 인접해 있는 중심지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권역은 도심 지하철 외에도 광역철도 요충지이면서 업무타운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고 직장인 인프라 또한 잘 품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또한 숙명여대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권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면 뭐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층까지 해서 업무타운 중심지 내에 위치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치 상승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아무래도 직장인과 대학교의 이 수요들 가장 많이 좀 입지에서 포인트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호재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먼저 청파동에서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호재에도 또 이야기가 놓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재개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용산 개발을 단어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개별성, 특수성 뭐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하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발 사업으로는 이제 마스터 플랜부터 해서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 뭐 마스터 플랜 등 서울역부터 노량진까지 철도도 지하로 들어가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오늘은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용산 개발은 확정된 다방면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임대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눈여겨보실 점은 최근에 이런 어떤 슬럼화된 일반 주거지들 또한 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극화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자치구는 이제 정비사업 후 재개발을 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용산은 선개발 후 정비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먼저 중심부를 개발을 하고 추후에 주변 일대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정비하는 형태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남유타운이 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만 건설, 건축, 설계 등의 어떤 기타 여러 측면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개발 호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겠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중간에 많이 껴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시면 가장 유리하시겠습니다. 이제 건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를 팀장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룸 형태 다세대 주택들을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들 찾을 때 어떤 점 봐야 하는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청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숙명여대가 껴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신축 다세대 주택이 왜 인기가 많냐면 요새는 학생층들 또한 이제 임대가를 조금 아끼려고 두 명이서 투룸 혹은 1.5룸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원룸이나 뭐 하숙집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되고 좁고 생활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5룸에서 투룸이 조금 임대에서는 인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 투자를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하시기는 이미 조금 고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점이 뭐 체크포인트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개발 호재들, 용산 내에서 이런 복합적이고 다방면의 개발 호재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또는 20년 이상 길게 바라보시고 거시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좀 바라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용산은 아무래도 단기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이 원룸 형태고요.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준공을 앞둔 신축 다세대 주택들에 특히 접근을 해보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이니까 좀 비싸다라고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청파동 이제 불량 원룸 다세대 주택 시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 5천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하실 경우 약 1억 8,500에서 2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의 경우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60 내지 70만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은행 대출 및 임대보증금 끼고 투자하실 경우 약 1억 6천만 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보시고 투자하실 경우 향후 매매 차익형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습니다. 박현빈 팀장과 용산구 청파동에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지 투자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기본 정보를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방송 끝나고도 소통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02077-6358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 24시간 열어두고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 계속해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